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73개소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열린 어린이집 선정서 및 현판 전달식을 실시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해 활성화됐으며 어린이집 시설 개방,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산시는 지난 10월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해 어린이집 28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열린 어린이집 중 45개소를 재선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가점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 독려하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